그런데 그때 국수왕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완성된 육수를 향해 돌진하더니 마지막 비밀 무기를 투하하는데 정체불명의 가루. 이건 또 뭐예요? 간식가루요. 함초 소금이에요. 소금이요? 신비의 약초 함초를 갈아 만든 함초 소금은 미네랄과 타우린이 풍부한 천연 조미료라는데요. 임금님들 상에 함초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함초 소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원칼칼한 고추씨 육수에 마지막으로 쌀가루로 걸쭉함 더하고 들깨가루로 피날레 장식.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났다. 졸기 탱글 칼국수 면발과 뜯어야 제맛. 쫀득쫀득 풍부한 식감. 수제비님도 출두요. 이제 모든 재료 냄비 안으로 집합. 운명적 만남 성사시켜주면 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칼제비는 잊어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이 펼쳐질지니. 진짜 진하네요. 내가 바로 고소함의 왕이로소이다. 깨가 솔솔 쏟아지는 맛. 들깨 칼제비 완성이오. 아아 마이크 테스트 중. 손님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현재 진한 고소함 농축된 들깨 국물로 침샘주의보가 발령했으니 다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서 이제 들깨 향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면도 이제 쫄깃쫄깃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들깨 칼제비의 또 다른 주연 탱글한 면발과 수제비. 그 맛의 승부처는 아주 특별한 반죽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런데 어려려 이건 뭔가요? 풋이에요. 러브 확실히 맛이 틀려요. 솥 우린물까지 넣어 바다향 두 배로 업그레이드. 여기에 함초 소금까지 합세하면 들깨 고소함과 특급 햄이 이룰 톳 반죽 완성입니다. 다시 공기에 넣어서 하루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럽고 찰진 밀가루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의 압착 과정 거쳐주면 공기층이 제거돼 더욱 쫄깃해진 톳 반죽. 이제 면발과 수제비로 화려한 변신 시작하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바다에 불로쪄 톳을 갈아넣은 특별한 면발과 수제비.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로 대동단결했으니 혀끝부터 시작되는 진한 감동의 대향연. 들깨 칼제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한 감동 이어갈 보너스 타임. 오. 여러분 이 명품 수육도 덤이래요. 덤. 저 고기가 조금씩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드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먹었다는 느낌. 그래서 고기를 드리고 있어요. 덤으로 준다는 수육 맛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목살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기가 더 맛있어요. 담백 고소한 목살에 8가지 한약재료 넣고 푹 삶아주면 덤이라 얕보지 마라. 겉은 야들야들 속은 촉촉. 진한 육제품은 특제 한방 목살 수육이 완성됩니다. 덤이어서 좋고 맛있어서 더 좋은 들깨 칼제비 완성. 보리밥하고 수육하고 다 같이 해서 가격 대비 엄청 잘 나왔어요. 건강한 맛도 있으면서 좀 고소했어요. 아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과분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